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은 머만들의 제2의 고향 둔내에서 시술하겠습니다. 네, 줌마 스타일이에요. 줌마 스타일인데 럭셔리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샴푸하고 나왔어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매니큐어 하시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피카에 있는 C2에다가 C1을 20% 넣고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도포했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또 2차 연화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걷어내겠습니다. 네, 나오죠? 네, 그 매니큐어 했던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그 펌제,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주시고 PB하고 파워하고 오일하고 믹스해서 다시 한번 재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물로 세척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막 매니큐어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도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짱짱해요. 그러니까 지치지가 않고 예, 이렇게 짱짱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3mm로 네,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45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바로 16mm로 네, 더블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해주시고요. 속성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뿌리 살린 그 첫 위치에서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네, 그냥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에서는 굳이 제 생각에는 이제 뿌리는 안 살려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와인딩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줌마 스타일은 머만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자 13mm로 뿌리를 한번 살짝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러브가 45도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굳이 옆 사이드는 더블로 살리지 않아도 되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네, 천천히.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신 다음에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피카는 아이롱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도 살짝 한번 뿌리를 가볍게 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13mm예요. 이 상태에서 자 16mm를 가지고 수분 한번 끝에 정리하신 다음에 바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로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3mm로 뿌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러브 뚜껑이 45도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빼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아이롱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6mm로 와인딩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아이롱에다가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모발 끝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롱은, 그러니까, 텐션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텐션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냥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수분과 온도하고 뜸, 이 조절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걸렸죠? 네, 완전히 건조하면 아주 럭셔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릿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파의 곱게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예,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드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릿지에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셨다가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이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잡으세요. 다시 한번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해서 살짝 밀어주시고,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기니까 그 긴 봉에 그 열을 활용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고 건조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 앞쪽에 여덟 개 돼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새로운, 예,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이렇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지금 끝망울에서 이쪽으로, 예,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예, 컬이 더 훨씬 더, 예,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예요. 우측 파트. 이렇게 훑으신 다음에요, 요 웨이브가 있죠? 이 상태에서, 예,
자,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네, 하시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또 한 번에 그 방향성이 돼서 웨이브가 더 예쁘게, 예,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S자 컬이 더 쉽게, 네, 됩니다. 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